2023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네요. 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네.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재명 가는 길에는 법도 없고 당원도 없고 정의도 없을까요? 자, 이재명 검찰 출석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8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갈 겁니다. 아, 어떻게 갈까요? 근데 이것저것 간단히 결론만 내릴게요. 이재명 씨의 입장은 뭐냐? 유동규가 다 먹었답니다. 유동규가 다 먹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 이 간단한 논리 갖고 검찰에 가는데 그렇게 당당하군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성남지청에 섰었죠. 그래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끌고 갔죠. 무슨 뭐 회장님 출두하듯이. 그때 참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혼자 보낼 수 없다. 같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나는 혼자 간다 그러고 우르르 따라오면 뭐 같이 가자라 그러지 뭘 그래. 장경태 의원, 이제 조만간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노웅래처럼 부기를 시키겠다, 국회에서.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요, 기소가 되면은 민주당 당원에 따라서 사무총장은 기소된 사람의 당직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당원 80조죠. 그걸 적용하지 않겠다. 아니, 그런 조항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런 당원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는 걸 통해 갖고 이미 검토 다 했다는 거죠. 뭐, 우리의 또, 정청래 의원님. 아,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그도 역시, 같이 가겠다. 같이 가서, 같이 가면 뭐해? 그냥 같이 들어갈 조사를 같이 받아보지. 그 앞에까지 쫓아가면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뭐, 그거 있고. 하여간 뭐, 여러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같이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5일, 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안에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지만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내부 분열하지 말자, 단결하자 뭐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자 어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아까 내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재명 씨는 아직 뭐 본격적인 진술은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하고 정진상 씨는 조사를 받았죠. 그럼 그들의 입장은 뭐냐? 어쨌든 천화동인 화천대유 뭐 거기서 돈을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아, 이 사람들의 일관된, 이재명의 최측근들의 일관된 주장은 유동규 것. 유동규 것이랍니다, 유동규. 뭐, 이들은 과거, 딱 의형제도 맺었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틀어진 모양이죠? 유동규 것. 그럼 검찰은 뭘 조사하겠다고 하느냐? 이 돈 흐름, 돈 누구 거냐를 떠나가지고, 뭐, 돈도 돈이겠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하겠답니다. 이게 딱 가보면요. 검찰에 가서 취조를 당해보면 강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방어하기 힘듭니다. 참 방어하기 힘듭니다. 법률을 근거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따지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재명 씨가 지금 내가 대장동에서는 내가 가장 잘하니까 변호사 한 명 데려가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본인도 턱턱 막히는 게 나올 겁니다. 이해방지 충돌법이 뭔가 하면은 그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지분이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에게 8천억, 7,800억 원을 몰아주고 지분 40%인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는 1,822억만 가도록 했죠. 이건 이제 배임도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했지? 하는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떠나가지고
지금 뭐 정민용 씨 성남도계공 전략 사업 시장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사업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라고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만든 이 대장동 프로젝트가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계공한테는 1,800억만 가고 민간업자한테는 8,000억에 가게 된 거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시장이. 돈 받았다를 떠나서 당신 일 제대로 안 했네. 배임.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법을 어겼네.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각기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는 A 가지고 당신이 틀렸어 라는데 여기는 나는 B가 내가 억울하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각자 떠들지만 기소는 A로 되죠. 그럼 나중에 B도 문제가 되죠. 진중권 씨가 한마디 딱 했네요. 진중권 씨 그전에 한번 생방송 현장에서 보니까 순발력 뭐를 크게 긴장하지 않고 툭툭 비유법을 써서 말을 던지는 사람이던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 감옥에 가봐라. 죄 있어서 여기 왔다고 하는 사람은 어딨냐. 다 억울하다 그러지.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짜 억울했지.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씨는 뭐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 검찰이다 그러고 있는데. 자, 내일 가서 한번 조사받고 또 어쩌고 하다가 한번 보죠. 누가 정치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요, 2년인 전이었죠. 추미애 박범계가 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짓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을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둘이 같은 등치를 놓고야 봐야 되는 건가요? 진짜 정치 검찰은 추미애 박범계에 따라 움직였던 당시의 검찰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 몰렸던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추미애하고 박범계는 존재감도 없죠. 납작 숨어 있죠. 이재명 가는 길엔 법도 없고 당원도 없다. 유동규에게 몽땅 덮어 씌울 버리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